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현재 아파트 근무 중인데 가끔 주변에 지식산업센터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데요. 아파트와 회계 처리가 많이 다른가요? 지식산업센터 회계 처리 업무를 배워보고 싶은데 온라인 강의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아파트에서 업무만 잘 익혔다면 지식산업센터에 가실 수 있어요. 좀 헤매시긴 하겠지만 그죠. 그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에듀파 써야 되는데 그 집합 건물 교육 있잖아요. 집합 건물 교육 그거에 대해서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린 거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놓은 거고요. 제가 사실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하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막 척척 해낸다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저도 사실 되게 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건물이 아파트 혹은 이렇게 주상복합 이렇게 지으시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상가의 행복주택, 임대, 뭐 이런 식으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한 개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특히 입주하는데 그렇게 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당연히 경험이 있는 경리라고 하더라도 입주에, 분양에, 상가에 거기다가 행복주택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게다가 최초 입주라서 세팅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처음에 틀리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한 3개월간 의뢰를 하시는 위탁사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경리가 3명이 바뀌셨고 근데 부가는 너무 제대로 나갔죠. 회계랑 문제가 없이 된 거죠. 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경리가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구하기가 힘들어. 경리를 좀 지방지역이나 이런 데는 경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경리가 계속 바뀌게 되면 부가가 틀려져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한테 위탁을 맡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어디나 경리를 안 써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소장님 이거는 경리가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경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뭐 지방이라던가 경리가 없다거나 그래서 막 6개월에 막 3명, 4명 이렇게 바뀌면 아예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드리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만약에 인원이 거기가 뭐 세대수가 크다 그러면 말리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경리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리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최고 그 위에 한 몇 퍼센트 경리들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상가, 행복주택, 임대, 상가 이렇게 있는 데를 입주 아파트인데 세팅을 한다? 그거는 정말 그 우리 경리 중에 아마 5% 안에 있는 경리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못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대신에 3개월간 세팅을 해낸 거죠. 입주하실 때까지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경리분들이 오시면서 그걸 보고 그걸 보고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것도 특히 입주가 거의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고 이제 분양을 그 전에 뭐 그 사업소 쪽으로 주던 거를 이제 입주가 다 되면은 그분들한테 하면 되니까 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위탁사가 정말 지혜롭게 저희한테 잘 의뢰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 경리가 3명이 바뀌었으니까요. 아파트는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아파트와 또 요즘은 주상복합도 많아요. 아파트와 주상복합 그리고 그러니까 상가랑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입주 아파트 처음에 입주할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이 틀리십니다. 입주할 때 또 주상복합 많이 틀리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의외에
그 실력들이 안정화되신 분들이 아파트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가는 아직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자체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2022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의외로 회계에 대해서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재밌는 게 위탁사 자체도 상가에 관련된 위탁사들이 좀 경리분들을 뽑을 때 급여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낮게 책정하면 어떻게 되죠? 실력이 적은 분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의외로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특히 복합적인 건물, 위처럼 막 임대도 있는데 게다가 그게 GH나 LH, SH 이런 데예요. 그런데 보고할 것도 엄청 많거든요. 특히 복합적인 건물의 형태가 되면 부가 자체를 틀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많은 뭐 100건, 200건 이상의 업무들을 매년 봐왤으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보는 제발 입주단지, 큰 단지, 복합단지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뭐 나는 너무 실력이 있어서 갈 수 있어 이런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초보들이 가시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저희 회사가 이렇게 초보분들이 많이 틀려주셔야지 먹고 살긴 하겠지만 실력이 안 쌓인 상태에서 가면은 서로 민폐가 됩니다. 특히 입주단지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 그래서 입주단지를 가신다. 그런다면 제가 말릴 수 없죠. 그러면 정말 잘 아는 분한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든지 아니든 어디든지 부가 대행을 맡기세요. 그래서 회계를 안정시킨 다음에 업무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이라도 부가 대행을 맡기세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세팅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세팅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 업체에서 막 이상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뭐 그런 문제라던가 이런 거를 뭐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옳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카페에 개인이 1,000만 원 이상 회계 수정을 맡기는 분도 계세요. 기간도 길고 상가 아파트 부가를 막 두 개씩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분은 본인 이제 퇴직금을 다 여기 저희한테 주고 가신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분은 나중에 나가시면서 저희 그 담당자한테 감사하다고 커피 쿠폰까지 보내주고 가셨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서 그렇게 만약에 이분은 일단 여기를 고치지 않으면 못 나가시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구상권이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힘드셨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죠. 사실은 1,000만 원이 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면서 저희 스태프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커피 쿠폰을 오히려 또 쓰고 가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틀렸다고 하시면 처음에 잡으세요. 1, 2, 3개월. 이러면 돈이 훨씬 적게 들겠죠, 여러분. 4년, 5년 이렇게 틀리신 거 계속 틀리시면은 정말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1,000만 원, 1,50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절대 못 고치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거기는 진짜 돈을 쉽게 버신다고. 여러분 쉽게 벌겠습니까? 머리 뚜껑 막 여기 머리 뚜껑 아프고 눈 빠지게 회계하는 거 여러분 고치는 거 다 노가다입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때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쉬우면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랑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겠죠. 굉장히 회계는 수정하는데 다 노가다입니다. 예, 저도 막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막 머리 뚜껑 아프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전처럼 후임 경리들이 맞춰주거나 하면 운이 정말 좋은 거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도 복잡한 단지 맡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뭐 저희가 뭐 한 번에 척척척척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그 처음에 부가 대행할 때 다 살펴보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10년에서 25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 노하우로 물론 돈 받고 하지만 그래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경력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식산업센터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경력이 너무 적거나 이러신다면 좀 힘드시게 하겠지만 왜냐면 플러스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세금 관련 건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합건물 격리 교육을 받으시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집합건물 회계처리 교육을 받고 싶은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에듀파에 집합건물 격리 교육 해놓은 게 있어요. 필요하시면은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 배움 카드니까요. 훨씬 더 도움이 작년에 한 거니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격리를 하고 또 뭐 격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도 차렸고 뭐 이 회사를 차리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틀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근데 재밌는 거는 정말 안 틀렸는데 새털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새털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많이 틀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틀렸는지 자체를 몰라서 그냥 막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나가시거나 아시는 분도 있고 틀린 걸 아시는 분도 있고 틀린 걸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운이 좋은 분들은요 틀렸는데 그냥 나가셔서 편하게 그냥 그 육아휴직 받으면서 출산휴가까지 받고 육아휴직까지 받으면서 퇴직금 다 받고 나가시는 그런 운 좋은 분도 계시고 정말 틀려놓고 틀렸는데 막 1000만원 1500만원 내면서 그렇게 업무 수정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분이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운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틀렸으면 수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다 맡기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발 실력이 안 되신다면 그리고 도움받을 곳 저희같이 도움받을 곳 이러신 분 있잖아요. 난 실력도 안 되는데 나는 돈 주고 배우기도 아까워. 이런 분들은 업무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돈 저희가 학생이 아니라 학생은 꼴찌해도 되거든요. 꼴찌해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업무는 꼴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한테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안 된다면 뭐 제가 저희 회사에만 반드시 맡겨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어쨌든 도움을 받으셔서 믿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받으셔서 꼭 업무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내일도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